언니, 그래. 언니가 올해 운세를 보러 오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왜 이동수가 들어오죠? 회사에서 네. 있는 자리에서 조금, 뜰 일이 좀 있고, 올 수전에, 조금 구설이 좀 많이 끼는 해네. 여태까지 언니 구설이 안 꼈어? 조금 손님들, 그러니까 사람들, 직원들로 인해서 많이 언니한테 시샘 하는 걸로 들어왔을 텐데, 시샘이 왜 들어오지? 무슨 사람으로 무슨 서비스업을 가진 직업을 지금 하고 계시나 봐. 응?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신가 봐. 근데 여기에서 참 일을 열심히 하시네.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사람들 회사에서 왜 시샘이 들어오지? 시샘이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 일에 많이 충실을 하니까 열심히 하시나 봐. 어? 일을 열심히 참 남들 못지않게 남들보다 많이 하는 건데, 여기에서 여자들 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시나 봐. 그러니까 무슨 여자분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있는 데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3년 전부터 유난히 언니가 매출이 많아졌대요. 맞아요. 매출이 많아졌대. 근데 왜 여기에서 왜 이동을 하는 걸로 들어오지? 근데 내년 수전에는 올 가을 무렵에, 겨울 못 가서 언니가 승진수도 있는데, 맞아요. 승진수도 있고, 많이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팀장님 그 자리까지 언니가 올라갈 일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왜 구설이 끼지? 뭐해? 제가 지금 사실은 보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보험을 좀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이동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뭐 일하면서 보험을 제가 조금 보험 왕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뭐 어쨌든 열심히 한 만큼 지금 또 승진하려는 지금 약간의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근데 뭐 딱히 물론 아무래도 좀 경쟁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시샘이 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제가 욕먹을 짓을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물좀좀 봐볼까? 올해 운세를 내가 자세히 봐드릴게요. 언니, 3년 전부터 왜 하지 말아야 될, 정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래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시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언니는 분명히 거래를 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3년 동안에 갑자기 급상승을 했다. 급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분명히 구설이 꼈다. 지금 그러시는데요. 그 거래가 뭐냐면, 언니, 보험을 하는데, 보험도 정식으로, 제대로 가는 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응? 언니 남자 장사해? 그 말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언니, 보험 하나 체결할 때마다, 보험 하나, 계약할 때마다, 남자한테 가서, 잠자리 하고선 이 보험 따오는 거잖아. 뭐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의 또 일적인 부분에 제가 또 승진하는 목적도 그렇고 돈도 버는 목적도 그렇고 저만의 또 마케팅법인 것도 맞고, 그래서 어쨌든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보험 왕 되는 것도 맞고, 뭐
그게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나쁘지 않아요? 물론 나쁘지 않겠지. 네. 근데 언니 마음에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데 뭐 지금은 딱히 그렇게까지는 생각. 이게 한두 건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건수가 엄청 많아요. 네. 건수도 엄청 많고 거기에서 지금 구설이 끼고 있는 것도 이상하게 자꾸 그 거기 직원들한테 포착이 되고 있대요. 언니가 내년에 잘못하다가 내년 가지도 않고 망신수도 들어와. 망신수도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잡지는 못하고 어?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시시하고만 있는 거지. 자꾸 이상하게 언니가 있잖아 잠자리 해주고선 그냥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모르는데 남자들이 거기 회사까지 데려다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언니 결혼했잖아요. 자식도 딸려 있잖아. 자식이 둘이나 있잖아. 정신 차려 아줌마. 지금 미친 짓이야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언니가 보험왕이 되면 뭐 할 건데? 보험왕이 돼가지고 언니 내년에 언니 신랑하고 저거 이혼할 거야? 언니 이혼할 자신도 없잖아. 언니 신랑 좋아하는 사람이 신랑 사랑하는 사람이 언니 지금 회사에서 보험왕 되겠다고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 짓거리 하고 나니까 언니 좋아? 어? 좋다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언니한테는 비즈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적인 거래가 언니한테는 정식적인 거래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당으로 봤을 때는 정식적인 거래도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어?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언니 말고도 정식적으로 어? 보험사에서 정정당당하게 어? 정직하게 가는 그 엄마들이 얼마나 많고 보험의 왕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 언니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왜 언니 하나로 인해서 물을 어? 흙탕물을 뿌려놓는데 그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말이 틀려요? 정신 차려. 어? 애도 딸린 옆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건데 그렇게 어? 가가지고 죽어오면 좋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알기는 가 정신 차려. 내 말 틀려? 아니요 틀린 건 아닌데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언니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응? 한두 번은 네.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 응? 한두 번은 네. 어느 누구나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정도는 용서가 돼요. 근데 이거는 밥 먹듯이 가서 해. 이제는 밥 먹듯이 가서 언니가 가서 즐기고 있어. 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한테 민망하지도 않아? 미안하지도 않아? 어? 가서 웃는 언니가 정말 뻔뻔하고 정신 차려요. 내년에 언니 망신수 있어. 망신수에 이별수에 있는 거랑 거 있는 거 있는 거랑 다 들어가 있어. 진짜로 누구 말대로 어? 괜히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욕먹히지 말고 여기에서 마무리 져요. 알겠습니다. 어? 알았어요? 충고 잘 듣고 조심히 이제는 제대로 일할게. 네. 빨리 집에 가.